터키의 남서부 이스파르타 얄파츠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당시 26살의 일드림이라는 옆에 여성. 이 여성은 6살 난 딸과 2살 난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계절직 근로자로 계절에 따라서 일거리가 달랐어요. 2012년 1월, 일드림의 남편은 다른 마을로 일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시 고모 부인 아래, 당시 35살의 누레티 가이더라는 남자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드림의 남편이 일을 하러 떠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남자는 바로 일드림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총으로 위협하면서 소리 지르면 다 죽여버릴 거야. 조용히 해.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여성은 어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이 여성은 8년 동안이나 성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8년 동안 이놈도 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드림의 이제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산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가 뭔가 막 하고 싶어. 그러면은 막 수시로 막이 여성의 집을 드나들면서 무려 8년 동안이나 그 짓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여성은 자기를 성폭행한 놈의 그러니까 그 시고모부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최악이죠. 이시 고모 부인 가이더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드림 여성이 자고 있는 사이에 이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어가지고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터키나 이런 새끼들은 싹다 죽여야 돼요, 진짜. 몰카를 찍어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너, 내말안 들으면 너다 벗고 있는 사진 엄청 크게 뽑아가지고 마을 이곳 저곳에 붙여놓을 거야. 네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다 보여줄 거야. 라면서. 이 피해 여성인 일드림이 사는 마을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마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사진이 공개된다? 그러면은 그녀를 포함해서 가족들한테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었고요. 이게 좀더 심해지면 가족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가이더는 이걸 노린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가이더 이 새끼도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15살과 9살의 두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새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여성은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신고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 하며 부모님 하며 다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다시 화살이 나한테 오지 않겠나? 내가 경멸당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고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일드림은 너무 괴로우니까, 와, 그냥 이 새끼 죽이고 나도 죽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죽이고 나도 죽자. 하지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남아있는 자식들도 마음에 걸리고. 이 일드림 여성의 배는 임신 5개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불러왔습니다. 당연히 이때 낙태하려고 했어요. 누가 낳고 싶었겠습니까? 터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임신으로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10주 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일드림 여성, 임신 14주였던 거예요. 당연히 병원에서는 14주라서 낙태할 수 없다고 거부당한 거죠. 지우지도 못해. 이 여성은 더 이상 이 가이더의 성폭행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5월 28일 밤 10시쯤 가이더가 또다시 성폭행을 하려고 딱 왔을 때 그녀는 벽에 걸려져 있었던 시아버지의 엽총을 들어가지고 갖다 쏴버렸어요. 그냥 그지같은 새끼 죽으라고.
한 방에 총을 맞고 가이더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가이더 바로 자기 총을 꺼내려고 막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일드림 다가가서 한 발에 총을 더 쐈습니다. 와, 근데 이때 머리를 쏴야지. 와, 끈질겨. 다른 데를 쏘면서 안 죽은 거예요. 가이더는 놀래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뒤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놈은 정확히 죽여버려야지 다음 피해자가 안 생겨.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내 손으로 너 꼭 죽일 거야. 그렇게 도망가던 가이더는 땅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곤 일드림 여성을 향해서 욕을 막 퍼붓기 시작했어요. 미쳤냐고, 죽고 싶냐고,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이딴 짓이나 하고 다니지. 마지막까지도 자신에게 욕을 퍼붓고 협박을 해대는 이 가이더를 보면서 이 여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또다시 가이더에게 총을 겨눴고 그의 성기를 향해서 그 바디포인트 그 성기를 향해서 무려 총을 10발을 쐈습니다. 탕탕탕 이놈의 그 중요 부위 그냥 탕탕. 그렇게 가이더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드림 여성 막 너무 화가 안 누그러지는 거예요. 무려 8년을 성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오만 욕에 오만 협박을 다 당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 거며 이 순간 그 모든 게 다 폭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일드림 여성 칼로 가이더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가이더의 머리만 딱 들고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에 이 광장 한켠에 커피 전문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커피점에 터키 남자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어요. 이 일드림 여성은 그 남자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내 뒤에서 수군대지 말고 내 명예를 농락하지 마. 여기 내 명예를 농락한 자의 머리가 있어. 그러면서 그 광장에 가이더의 머리를 던져버렸다고 해요. 똑같이 되기 싫으면 이런 쓰레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여성은 살인죄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를 하면서 이 일드림 여성이 그랬대요. 가이더는 수개월, 수년 동안 나를 성폭행했습니다. 내 알몸 사진을 촬영해서 잠자리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 그 사진을 부모님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해준 것 뿐이에요. 라고.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 명예를 지킨 거라고 강조했다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터키 여성 단체들은 그녀를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터키 법원은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다행히 살인죄는 아니죠.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2015년 3월 25일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해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다고 해도 결론은 종신형. 저는 뭔가 이거 좀 준비하면서 씁쓸하더라고요. 이 새끼가 죽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닌가? 얘를 안 죽이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설득한다고 말을 들을 놈도 아니고 내가 그냥 그 새끼한테 고통을 받다가 내가 죽었어야 그게 정답이었던 건가? 참 뭔가 씁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터키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